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예산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른 행정학 흐름처럼 이제 예산과 관련된 내용도 그 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이제 그때그때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예산 제도를 실행을 했더니 그 예산 제도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예산 제도가 만들어지고 바뀌고 수정되면서 계속 시대가 흘러왔겠죠. 자, 그 흐름을 이제 이 파트에서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어떤 예산 제도가 만들어졌었냐면은 자, 가장 이제 기초적인 예산 제도 분석 형태로 각 목표나 용도, 품목에 따라서 예산이 이제 쭉 측정이 되는 내용의 예산 편성 방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처음 들어보지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랬냐면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예산 제도, 그거를 품목별 예산 제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건 간단해. 그냥 예산을 항목, 목적,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자, 인건비라는 항목이 있으면은 공무원 이제 급여, 그다음에 뭐 수당 이런 내용들 항목이 쭉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물건비. 그래가지고 어떤 물건을 구입을 했느냐, 뭐 의류가 될 수도 있고, 피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의자, 컴퓨터, 책상 이런 것들도 그냥 개별 항목당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이 돼서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 제도를 목적에 따라 나눠졌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뭐가 좋을까요? 관리하기도 쉬워. 어떤 걸 관리하기가? 금액. 그렇지. 금액이 어떤 내용, 항목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사용이 됐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제도가 만들어졌냐면은, 자, 예산을 편성하고, 소비를 할때 반드시 국회 심의 통제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보다는 어떤 용도로 금액이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적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투입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품목별 예산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통제를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예산 제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핵심은, 자, 그 목적이 통제를 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통제를 하기 위한 통제중심적,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였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나왔던 품목별 예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항목별로 나눠서 기록해 놓는 예산 편성 방식, 그 예산 제도였고요. 그렇게 책정을 했던 이유는 국회에서의 통제를 굉장히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 하나만 딱 기억을 하면 일단 품목별 예산 제도라는 명칭 그건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품목별 예산 제도의 목적은 통제를 하기 위한 통제 중심 예산 제도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거죠. 자, 개념은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는 예산제도. 자, 가장 큰 목적은 국회에서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통제중심 예산제도. 자, 특징. 자, 이런 것도 쭉 보시면 되죠. 첫 번째 특징, 제일 중요한 게 통제중심적, 통제지향적 예산제도. 자, 그 다음에 이런 용어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투입중심 예산제도. 투입중심 예산제도. 자, 아까 항목별로 쭉 구분을 했잖아요. 자, 이거는 실제 요 항목에 얼마가 투입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예산 제도였다는 거예요. 투입. 실제로 이게 어느 사업에 사용이 돼서 어떤 결과를
나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용도로 어느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것만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 자,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가 나오면 이런 용어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 통제 중심적 예산제도. 그 다음에 산출이나 결과 중심이 아니라 무조건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였다는 거.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그 표현들이 다 지문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점증주의적 예산제도 아까 나왔던 거죠. 점증주의는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제도예요. 자,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이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이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지를 그 현실을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점증적으로 편성을 하는 예산제도였다는 거죠. 아까 나왔던 점증주의처럼.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각 부서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걸 가지고 위로 전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현실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총체적인 예산 편성을 만들어내는 제도니까 이건 상향적이에요, 하향적이에요? 상향적. 그렇지. 상향적인 예산제도였다는 거죠. 자,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 첫 번째는 통제지향적인 예산제도라는 것. 그 다음에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 투입 중심이라는 것은 각 부서의 현실을 고려해서 예산을 항목별로 책정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상향적인 예산제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게 다 키워드예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통제지향, 투입 중심, 상향적.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장점은 뭐냐면은, 자, 가장 큰 장점은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에서의 통제가 용이하다라는 거. 아까 봤죠? 통제가 유리하다는 거는, 분권성이면서, 어떤 이념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통제 중심이라는 거는, 자, 그렇지. 국민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거니까 예산에 있어서의 민주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였다는 거죠. 통제 중심, 그 다음에 민주성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정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제도가 바로 이 품목별 예산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명시적으로 어떤 항목에 이만큼의 자원이 투입이 되었는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자,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관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료에 대한 통제 장치로 활용될 수가 있는 예산 제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죠.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관료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있는 용이한 예산 제도였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항목별로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 제도에 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잖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 항목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이렇게만 기재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간편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은, 큰 특징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단점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항목별로 투입 중심으로 쭉쭉쭉쭉 나눠놓은 거는, 자, 필요한데 재량을 갖고 사용을 하기가 그렇지, 어렵죠. 자, 이런 걸 다른 말로 신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국민에 의한 통제가 투명하게 가능해야 된다라는 민주성 원칙이 있었죠. 자, 근데 민주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민주성의 반대. 그러니까 예산을 개혁적.
개혁적 내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용도로 탄력적, 아이씨.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딱 명백히 짜여진, 그렇지. 신축성이라는 이념, 다른 말로 이제 효율성이라는 이념이 예산에서는 둘다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제 예산 제도를 만들 때, 예산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개혁을 하고 싶을 때, 자, 요두 개의 이념을 둘다 고려를 해야 돼요. 풍재가 용이하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축적으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나왔던 풍부패 예산 제도는 두개 중에 뭐만 강조한 제도예요? 그렇지. 풍재 중심적 예산 제도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장점임과 동시에 한계점이었던 거예요. 풍부패 예산 제도의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점은 뭐냐면은, 통제가 용이한 예산 제도이지만 재량권을 거의 이제 없앤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축성 혹은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특징 단점 중에서, 자, 투입 중심으로 항목 중심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은, 자, 이게 이 항목에 이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 어떤 용도나 사업에 사용이 되는 건지는 그 예산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부, 두 번째 특징 중에 정부 활동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지출이 필요를 하는 건지를 예산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에요. 단점. 자,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투입 중심의 예산 방식이기 때문에 뭐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산출이나 결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투입 중심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도 중요하죠.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성과나 결과를 파악하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예산 제도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은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틀을 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걸 가지고 좀더 이제 세분화된 내용을, 사실 그 뭐지? 얘네들이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지문으로 다른 표현으로 풀어놓으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은 큰틀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놓고요.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은 좀 완전 이런 표현이 있었나 싶은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문 문제집으로 다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줘서 시험장에서 새롭게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단순히 푸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이해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좀 힘들어, 행정학은. 행정법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어도 마찬가지다. 영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난이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했어도 그거는 이제 기존에 표현됐던 그런 표현들을 잘 정리를 해놓은 거지, 시험장에서 새로운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을 때 그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은 시험장에서의 난이도와 순발력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할수 있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훈련을 해야지. 자, 품목별 예산 제도는 어쨌든 통제 중심의 예산 제도고,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재정 민주주의에는 기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가장 이제 단점이 예산을 신축성 있게는 집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항목별로만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떤 정부 활동, 사업에 사용이 되는지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한계점이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예산 제도가, 뒤에 나오는 3번에 성과주의 예산 제도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 자, 여기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 다음으로 나온 새로운 이제 예산제도였고요.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예산제도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용어들을 익혀놓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명칭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다르게는 영어 약자로 PBS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PBS. 시험에 이렇게만 주어질 때가 있어. PBS. 그러면 이게, 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건알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항목별로 편성을 했던 기존의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제도를 성과주의 예산제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어렵지 않죠? 통제는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제도.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실제로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을 소모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 사업, 기능별로,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어. 자, 근데 인테리어 업체 알아봤더니 한 평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1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100평이야. 그러니까 한 평에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단위당 비용이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자, 단위당 비용, 단위당 들어가는 비용이 평당 100만 원이래요. 자, 근데 우리 집은 100평이기 때문에 총 단위는 한 단위에 1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평인 우리 집의 총 단위는 100이 되는 거죠, 100. 그래서 인테리어의 총 비용은 평당 100만 원씩 계산을 해서 100평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1억 원이 총 공사 인테리어 대금으로 소요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예산액이라고 하고요. 예산액. 자, 그 다음에 예산액은 얘는 각한 단위가 투입되는 데 들어가는 단위 원가라고 해요. 단위 원가. 자, 그 다음에 총 들어가는 요 평수였죠, 평수. 100평에 100만 원씩, 한 평에 100만 원씩 100평을 투입을 하는 거니까 얘는 업무량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업무량. 자, 그래서 총 들어가는 예산액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예산을 짤때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예산액은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정부가 결국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가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산정을 할 때에는 단위 원가의 업무량을 곱해서 최종 예산액을 산정을 한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장점이 뭐예요?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예산액이라는 거는 결국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액이다라는 거를 예산만 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장점은 국민들이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 자, 얘는 특징이 아까는 통제 중심적 예산 제도였잖아요.
자, 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기 두 번째 항목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관리중심적 예산제도 이렇게요. 자,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다른 말 안 주어지고 그냥 다른 말 안 주어지고 통제중심적 예산제도 이렇게만 나와도 품목별 예산제도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중심적 예산제도, 관리지향적 예산제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아 그거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또 알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가장 큰 장점이 국민들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 보라는 건 아니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거기 두 번째 항목에 재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예산을 각 사업의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능률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능률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 자, 요걸 일일이 다 따져보는 거니까, 오, 이 예산액이 편성이 된 이유는 실제로 이 단위 원가당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따른 업무량을 다 계산을 해서 사업을 산정을 한 거잖아요. 요 총 예산액을. 그렇다 보니까 자원의 낭비를 굉장히 막을 수가 있고요. 자원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단점. 자, 아까 통제 지향적인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은 통제가 용이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료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실제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단위 원가나 업무량 같은 내용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산정하는 그 산정 방식이 객관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단위원가에 1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한평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1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 계산인가 라는 거를 이제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 책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산제도가 바로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예요. 자, 아까 통제주의적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랑은 반대죠. 얘는 회계 책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어렵고, 자, 재정 용도를 파악하기도 그래서 굉장히 또 어렵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특징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5번 항목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실제로 이 성과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이거는 그냥 정부의 어떤 사업이나 활동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결과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마지막 8번. 자, 업무 측정 단위 선정과 단위 원가 계산이 어렵다. 라는 거 아까 했었죠. 자, 요 단위 원가나 아니면 업무량을 산정하기가 이거는 굉장히 쉽지만 사실 정부 활동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액수를 산정하기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원가나 단위 선정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자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관리중심적 예산제도는 무슨 예산제도예요? 자, 두 개 배웠어. 자, 두 개 배웠어요. 자, 두 개 배웠는데 하나는 무슨 중심적? 처음에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 중심적 예산제도였고 그 다음에 관리 중심적 예산제도가 두 번째 배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영어로 이니셜로 PBS라고도 한다.
풀어놓은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PBS라고도 한다. 라는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자, 국민들이 정부 활동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편하다라는 건 무슨 예산제도의 장점이요? 이해하기가 편한 거는 성과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부에서, 아니, 국회에서 심의나 통제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거는 품목별 예산제도. 왜냐면 통제중심 예산제도니까. 그게 품목별 예산제도겠죠. 아, 회계 책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제도. 책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왜냐면 그게 일목요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항목이 얼마가 투자가 되었는지를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렵다는 거죠. 야, 이제 두 개 했어. 용어를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이 용어만 정확하게 습득해 놓으세요. 세세하게 다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온 예산제도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1960년대 나왔던 예산제도인데요. 이거를 계획 예산제도라고 불렀어요. 계획 예산제도. 자, 시대의 흐름별로 각각의 이제 예산 제도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얘는 60년대에 일어났던, 계획 예산 제도라는 명칭의 예산 제도인데, 1960년대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흑인 특동을 비롯한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행정학 흐름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행태주의가 더 이상 이제, 작용을 못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후기 행태주의나 신행정론 같은 행정학의 어떤 학파가 등장을 했었던 무렵이었죠. 잘했어. 자, 그래서 거기와 맞물려서 이제는 정부가 나아갈 바에 맞게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에 맞게 그에 맞춰서 예산도 같이 편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행정론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세워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산을 짤 때에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정부 활동이라는 거는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산은 얼마 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야? 1회계년도니까 1년 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이랑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정부 계획이 3년짜리든 5년짜리든 상관없이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랑 1년 단위의 예산을 일치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유로 나온 게 바로 계획 예산 제도라는 제도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요는 다른 이제 영어 이니셜로 뭐라 그러냐면은 PPBS라고 해요. PPBS.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PBS라고 했죠. 계획 예산제도는 앞에 플래닝을 더 덧붙여서 PPBS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요 표현 방식도 같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요거는 60년대 이제 존슨 대통령, 뭐 행정부 이름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요 시점에 등장한 예산 편성 제도였다. 핵심은 뭐냐면은 단기적인 1년짜리 예산과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예산 제도였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정부의 계획과 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 그래서 계획 예산 제도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도 나와요. 기획지향적. 계획지향적. 그러면은 계획예산제도와 관련되는 거죠. 장점, 단점을 한번 봅시다. 자, 편성 과정은 이런 거예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에요.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어떤 목표를 먼저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구조 같은 세부 계획을 짠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고, 자, 특징 뭐냐면은 계획지향적
또는 목표지향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었다. 목표지향적 예산.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시점이, 시계가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이에요. 장기적이지, 당연히. 몇 년짜리 정부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시적 범위가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그래서 특징, 장기적인 예산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먼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네. 계획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 제도인데, 자, 계획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제 조직 계층으로 보자면은 상위 관리자 계층 계급에서 계획을 먼저 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위 계층의 목표, 임무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상향적일까요? 하향적일까요? 하향. 그렇지. 얘는 하향적인 과정이요. 자, 아까 품목별 예산제도는 상향적이었어요? 하향적이었어요? 상향적. 걔는 상향적이었죠.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항목이나 품목들을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출 용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였으니까 얘는 상향적. 근데 얘는 하향적인 예산제도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거시적인 예산 특징을 갖는다. 거시적인 예산은 아까 정치적인 거였어요? 경제적인 거였어요? 거시적인 거는 경제적인 거. 그래서 얘도 이제, 일일이 이 계획 내용에 대해서 다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거기에서 편익은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를 일일이 분석해서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거시적 예산의 특징을 갖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하향적이면서 거시적 예산. 그 다음에, 이 분석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합리적인 예산. 자, 그 다음에 효과와 능률을 중요시한다. 과학과 객관성을 추구한다. 라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자,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요 예산 제도의 명칭,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통제냐, 관리냐, 아니면 계획이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장점은 그래서 뭐고 단점은 뭔지를 한두 개씩만 잘 익혀 놓으시면 돼요. 자, 장점은 관리자층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예산이라는 것은 위에서 관리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밑에 부서에 이제 명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의사결정 방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을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라는 건 뭐냐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를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이고, 과학적, 합리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렇기 때문에 연역적이에요? 귀납적이에요? 연역적이죠. 경제적이기 때문에 연역적인 거고. 자,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사실 계획이라는 게 딱딱 어떤 목표라는 게 명확하게 만들어지면 좋은데, 사실 정부의 목표를 딱 이거다라고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기업이랑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은 딱 이윤 추구의 수치를 어느 정도로 딱 설정하기가 좋은데, 정부의 성과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만큼의 어떤 공익을 추구했다라는 거를 어떤 목표나 성과로 확인을 하겠어. 자,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정부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하향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집권적이겠어요? 분권적이겠어요? 집권. 그렇지, 집권적. 그래서 최고 관리층한테 너무 권한이 집권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이 계획예산제도의 단점이에요, 단점. 자, 그 다음에 4번 잠깐 보시면 재정민주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재정 민주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 라는 거는 재정 민주주의라는 거는 통제라는 개념인데 통제하기가 힘들죠. 왜? 얘네들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자의 시각에서 굉장히 전지전능한 관리자가 하나의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통제를 하거나 민주적으로 간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민주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단점이죠. 단점. 자, 여기까지 계획예산제도랑 성과주의 예산제도까지 일단 봤고요. 자, 계획예산제도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장기적인 계획이랑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놨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특징. 자, 그런 내용들만 잘 지금 차원에서는 숙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목표에 의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죠. 목표에 의한 예산. 자, 이거 다른 말로는 영어 이니셜로 MBO라고도 하는데요. MBO. 우리 MBO 어디서 들어봤는데? 자, 그때 목표에 의한 관리라고. 아니, 그래서 얘기했었잖아. MBO 이니셜 뭐예요? 그랬더니 오브젝티브? 이러면서 얘기했었잖아. 그게 이제 그거는 조직 관리를 할 때 MBO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같은 조직 관리의 운영 방식을 예산에 접목시킨 제도가 바로 이 목표에 의한 예산 관리 제도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직 관리에서 배웠던 MBO를 예산 차원에서 예산 제도에서 적용을 시킨 게 바로 MBO 예산 관리 기법이라는 거죠. 자, 기존의 조직 관리에서 MBO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어요? 조직 관리. 자, 구성원들의 뭐에 의해서? 그치, 목표에 의한 관리니까 당연히 목표가 중요하죠. 근데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아, 복습이 안 돼 있구만. 아니, 두 글자만 얘기해봐. 아니, 구성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목표를 딱 세울 때 위에서 딱 상위 최고 관리자들이 목표를 딱 만들어서 야 이거 실행해 막 이렇게 명령하는 형식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참여하는 형식으로 목표를 만든다 그랬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 MBO에서 키워드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은 참여만 기억하면 돼. 참여. 자, 그래서 조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그게 목표에 대한 예산, 그래서 MBO 예산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워드 뭐냐면은 거기도 있죠. 의에 있죠.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에 의해서 다 함께 합심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같이 실현시켜 나가는 그 과정, 그게 이제 MBO의 핵심이에요. MBO의 핵심.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MBO 목표 참여에 의한 목표 설정, 그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얘는 계획예산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MBO의 다른 점은, 자, 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얘는 참여에 의한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는 예산 편성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특징, 신축적인 단기 예산을 목표로 한다. 단기적인 목표를 중요시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참여지향적인 예산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참여지향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참여지향적.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중요시하니까 이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지향적인 예산 기법. 결과지향적.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자, 참여, 단기, 결과지향적. 자, 참여를 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목표를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향적이에요, 하향적이에요? 상향적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특징, 상향적 예산 결정. 그리고 그 과정은 정치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정치적. 그러니까 미시적, 거시적? 미시적. 바로 나오네, 이제. 자, 그래서 특징.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내용을 특징으로 키워드 삼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단기 예산 중시, 참여 지향적, 그 다음에 결과 중시, 상향적이고 정치적이니까 미시적 예산 결정. 자, 얘는 합심을 추구하니까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X이론적 조직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Y이론적 조직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Y이론적 인간 간에 입각한 예산 편성 방식, 이런 내용도 같이 조직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키워드는 참여에 의한 목표 설정,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 참여에 의한 목표 설정.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계획 예산 제도랑 MBO는 다르죠? 계획 예산 제도랑 MBO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기간이 장기적이고, 최소한 이제 5년 정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이랑 예산을 같이 매치시키는 거고, MBO는 기간이 단기적인 거고. 자, 이 중에서 상향적인 거는 죽네, 죽어. 계속 물어보니까. MBO는 상향적인 거고. 계획 예산은 하향적이죠. 그다음에 과학적 분석적인 거. 언니. 참여. 자, 과학적 분석적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지. 근데 아까 MBO는 경제적이라 그랬어요, 정치적이라 그랬어요? 정치적. 그러면 아니네. 그러니까 MBO와 계획 예산 중에서 경제적인 거는 계획 예산 제도겠죠. 내가 이거 정리시키고 만다. 어떻게든 봐봐. 뒤에 보면은 몇개안 나왔어. 7번까지 있어. 7번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특징만 비교하면 돼. 그럼 오늘 할 수업이 끝나요. 자, 그것만 합시다. 오늘. 자, 그것만 합시다. 자, 지금 5번까지 했어요. 목표에 대한 예산 MBO까지 했고요. MBO는 키워드가 뭐다? 참여다. 상향적이다, 하향적이다?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정치적. 자,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킵해놔. 자, 그다음에 6번 연기준 예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연기준 예산 제도. 자, 너무 공간이 없어서 일단 지웠는데 머릿속에 다 있죠? 자, 연기준 예산 제도. 아이고. 자, 연기준 예산 제도. 일단 여기 이제 판서를 하는 이유는 용어를 기억하시라고. 연기준 예산 제도. 자, 영어로는 제로 베이스 버제팅돼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ZBB. 자, 이거 재밌는 예산 제도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기존의 점증주의 예산 제도는 뭐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야, 점증주의는 정치적인 거였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베이스는, 그렇지, 전년도 예산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 전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베이스가 되는 거였고, 그걸 바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한 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무슨 주의? 점등주의. 점등주의의 반대는? 총체주의. 총체주의는 다른 말로? 합리주의. 성과주의? 성과주의? 아. 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베이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점등주의의 가장 큰 오류가 뭐예요? 기준이 되는 전년도 예산에 오류가 있으면 올해 예산도 같이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의 기준 베이스를 두지 말고 새로 제로에서 베이스를 둔 예산을 만들자. 자, 얘는 전년도 예산 베이스 예산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로 베이스 예산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기준 예산 제도라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을 아예 생각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새로 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내용인지, 이 지출이 필요한지를 새로 판을 새롭게 짜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기준 예산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등주의랑은 어때요? 완전히 대비되죠. 반대죠, 반대. 자, 이게 이제 연기준 예산 제도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그럼 이걸 만든 이유는 뭐예요? 기존의 전년도 예산에 오류가 있으면은 계속 망가지고 계속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 연기준 예산 제도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요 개념을 일단 이해하고 계시고, 자, 핵심은 뭐냐면은 전년도의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롭게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 분석해서 만드는 예산제도. 그게 무슨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 자,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70년대 정부 실패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된 예산제도인데, 배경은 그냥 한번 쭉 읽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정부 실패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활동이 능률성이 없는 것 같아.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새롭게 다시 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새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연기준 예산 제도라는 거죠. 자, 이거는, 예산의 편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치. 최소한 감소시켜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거를 막자는 거죠. 예산의 팽창을 억제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른 말로는 감축 관리로 자원난을 극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제도. 감축 관리가 키워드예요. 감축 관리. 감축 지향적 예산제도. 얘는 목표가 감축 관리를 지향하기 위한 감축 지향적 예산제도라는 게또 특징이에요. MBO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참여, 그치. 얘는 감축 지향적. 키워드는 감축이에요, 감축. 영감축? 그래, 감축지향적.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다 까먹어도 되니까 감축지향적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까 감축지향적이고 예산이 늘어나는 걸 억제하는 거니까 재정 운영의 효율성,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겠죠. 이거는 그냥 같은 맥락이고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사업 대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를 중심 축으로 삼았다. 일일이 다 다시 평가한다, 이거죠. 합리적 예산 결정 방식이다라는 거. 자, 근데 단점. 자, 장점은 한세개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단점은 뭐냐면은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어. 예산을 받아 쓰고 있었어. 근데 이거 효율성이 없대. 그래서 갑자기 모든 예산을 중단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업 부서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사업 폐지하거나 감축할 때 기득권자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 단점이죠. 단점. 자, 그 다음에 얘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을 다 일일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 재검토를 해야 돼. 그건 뭐가 많이 들겠어요? 시간, 비용, 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원이 낭비가 될 우려가 있겠죠. 그게 두 번째 큰 단점이자 특징이에요.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요구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이게 실제로 현실적이냐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갑자기 진행하던 사업을, 뭐 5년 단위로 진행하던 사업을 딱 다시 한번 검토를 했더니 이게 효율적이지 않아. 그래서 폐지해! 라고 얘기하기가 실제 정부 운용 측면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론일 수 있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연기준 재산제도의 단점이자 특징이죠. 자 그리고 얘는 장기적일까요? 단기적일까요? 5번에 자 얘는 그때 예산이라는 건 1년 단위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시간 범위가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단기적이죠.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을 갖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가 경시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요 연기준 재산제도의 장점, 단점, 특징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만 해놓으시면 되고 지금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요 개념이요, 개념. 연기준을 새롭게 적용해서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 우선순위를 다시 재검토한다. 라는 게 무슨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의 핵심 키워드는 감축지향적. 감축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6번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연기준 예산제도랑 계획예산제도를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 간단히만 한번 개념 위주로 이해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계획 예산 제도는 아까 계획을 누가 짜준다 그랬어요? 핵심 관리자, 최고 관리자가 계획을 딱 짜가지고 밑에 이제 명령하고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상향적, 하향적? 하향적. 하향적이었고 집권분권 집권적인 의사결정 방식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고 자 근데 반면에 연기준 예산제도라는 거는 감축을 목표로 하긴 하지만 하는 게 이제 핵심이긴 하지만 이때 관리자 상하의 계층 관리자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거를 새롭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걸 없애면 안 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검토하는데 이 상하 관리자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상향적이에요? 하향적이에요? 다 같이 참여를 해. 상향적. 그 다음에 참여를 다 한다는 거는 집거나 분거나 분거나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그 차이점이 있어요. 반대되는 측면이 있고 요 부분을 잘 비교를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계획예산제도는 굉장히 하향적이면서 집권화되어 있다. 핵심 관리자나 참모가 집권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라는 거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고 연기준 예산제도는 상하 관리자가 다 참여한다. 그래서 상향적이면서 분권화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 자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맨 밑에 네 번째 줄에 기간 있죠. 계획예산제도는 기간이 5년 장기적인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연기준은 예산이 그때 1년 단위로 편성이 되는데
그때그때 그때 매년 새로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거니까 기간이 단기죠. 그렇지, 단기. 자, 그래서 그것만 그 시간 기간 시계만 잘 기억을 해놓으셔도 충분해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집권적이냐, 분권적이냐, 상향적이냐, 하향적이냐 이런 것들만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일몰법 나와요. 일몰법. 일몰법 들어보셨어요? 일몰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 법은 폐지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일몰법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딱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폐지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을 일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개념만 하나 갖고 계시고, 이것도 이제 행정학 할때 간혹 나오니까, 일몰법. 자, 개념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얘는 특징이 정부에서 만들까요? 행정부에서 만들까요? 국회에서 만들까요? 정부? 왜? 시급한 상황. 아, 그렇진 않고요. 자, 얘도 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입법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일몰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요, 보통. 자, 그래서 특징 두 개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법을 일몰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얘도 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얘도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다라는 게두 개가 특징.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차차 이제 배우게 되실 거니까 오늘은 용어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7번 있죠, 7번. 최근의 예산 개혁. 얘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예산 제도예요. 자, 얘는 뭐냐면은 아까 품목별 예산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슨 예산 제도가 있었죠? 두 번째로 등장했던 건. 성과주의 예산 제도. 근데 얘는 거기에 신자를 붙여가지고요. 신성과주의 예산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다른 말로는 기업식 예산제도. 정부 아니고 기업 형태 예산제도. 그다음에 결과중심적 예산제도. 자, 이거 다 키워드가 될수 있어요. 신성과주의, 기업식, 결과중심. 결과중심.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그래서 이제 얘가 품목별 예산제도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예산제도라고 한다면 쭉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예산제도가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거예요. 자, 이 용어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거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새로 신자를 덧붙여서 만들어진 용어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결과중심적 예산제도다 라는 거를 먼저 기억해 두시고, 자, 얘는 핵심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활동을 하면서 이 정부 각 부처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를 보겠다. 마치 기업처럼. 자, 그게 핵심이에요.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 정부 부처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 성과의 크기를 보겠다. 자, 근데 골자가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일단 너네들이 성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 성과와 결과를 볼 건데,
평가 결과를 볼 건데, 우리가 그 과정에 별로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 여러분들한테는, 뭘 주겠냐? 자율성을 주겠다. 자율성을 줘서 따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성과로 보여달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자율성, 그 다음에 성과 책임, 내지는 결과 책임. 그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예요. 그래서 핵심 두 개 키워드는 자율과 책임. 자율과 책임이 핵심 키워드예요. 자,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개념은 이제 이해되시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을 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책임을 묻거나, 못했을 때는, 잘했으면 보상도 해주고, 결과 중심적인 예산제도, 그게 무슨 주의?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거는 뭐,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내용이고, 추구하는 가치는 효율성. 당연히 그렇겠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자, 그 다음에 3번, 2번, 3번이 이제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냐면은, 자율 예산 편성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3번에 나오는, 자, 기존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 그러면은 각 항목별로 예산을 다 책정을 했잖아요.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지출 용도별로.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각 사업, 어떤 사업을 시행하느냐, 사업 중심 단위로 예산을 다 편성을 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자율 편성 예산제도는 뭐냐면은, 자, 그냥 총액만 정해주는 거예요. 총액. 너네 부서에서 1년에 총액을 한 10조 쓰나? 자, 그러면 10조를 줄게. 이 안에서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세부 내용은 알아서 편성해.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제도가 자율예산편성제도라는 거예요. 자율예산편성제도. 자, 이거는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요 큰 총액 범위 안에서는 자율성을 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거나,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율예산편성제도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 얘는 장점이 뭐겠어요? 책임성이 향상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성도 같이 향상되겠죠. 왜냐면은,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객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 대응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같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자, 요 내용. 자, 단점은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라는 게 정부 목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딱 이윤추구처럼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게, 한계점. 자, 그래서 우리가 7개 정도를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개념을 정리를 했고, 그 특징들만 키워드 한두 개만 기억하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뒤에 이제 문제가 몇 개, 다섯 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시기상으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예산제도의 명칭은 뭐예요?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는 무엇 중심의 통계 중심의 예산제도였죠.
자, 얘는 투입 중심, 산출 중심, 품목별 내선제도. 아, 내 표정 보 표정을 잃지 마. 투입 중심, 산출 중심. 자, 이거는 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나뭐한 거지? 자, 품목별 예산제도의 한계점은 이게 어떤 이 예산이 어느 용도로 사용된다는지를 알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왜냐면 항목별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항목에 사용된다는 것만 알지. 이게 어떤 사업에 사용된다는지는 모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나온 예산제도가 뭐였어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그 다음에 나왔죠. 품목별 예산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무슨 중심의 예산제도? 자, 아까 통제 중심의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고요. 얘는 결과 중심이란 표현 말고, 관리 중심의 예산제도라고 했죠.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성과주의. 걔는 관리 중심의 예산 제도 이렇게 했었죠.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쉽게 알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국민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자, 근데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회계 책임을 확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렇지. 품목별로 딱딱 떨어져서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회계 책임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라는 게 특징이었고.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랑 단기적인 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예산제도 있었죠. 그, 세 번째로 나왔던 거. 계획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는 영어 이니셜로 또 뭐라 그런다? 아, 그거는 성과주의고요. 계획예산제도는 앞에 플래닝이 붙어서 PPBS라고 부른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PPBS는 단기적, 장기적. 장기적 예산제도였고요. 하향적 예산이에요. 상향적 예산이에요. 거시적 예산이요. 미시적 예산이요. 거시적 예산.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목표 지향적이고 계획 지향적이고 효과성, 뭐 능률성 이런 것들을 중시했죠. 자, 얘는 정치적, 경제적, 경제적 관점에서의 예산 제도 접근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참여하에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있었죠. 그걸 MBO. 다른 말로는 목표에 의한 예산. 이런 거 있었죠. 자, MBO 목표에 의한 예산은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이죠. 자, 아까 계획 예산 제도가 장기적이고, 얘는 단기적이고. 자, 얘는 상향적, 하향적. 참여니까.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는 거니까 상향적. 자, 그다음에 미시적, 거시적. 정치적, 경제적. 그렇죠. 자, 분권, 집권. 분권, 그렇지. 자, 그게 이제 목표에 의한 예산 특징이었고요. 키워드는 뭐? 참여. MBO의 키워드는 참여였죠. 자,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전년도 예산을 고려 안 하고 새롭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우선순위. 연기준 예산제도. 그렇지, 연기준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감축, 증축. 예산 감축, 감축 관리와 관련된 예산제도였죠. 감축 관리와 관련된 예산제도. 자, 그거는 딱그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만든 법. 그렇지. 일몰법. 일몰법.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예산제도. 신성과주의는 키워드가 책임 보상. 뭘 주기 때문에 처음에 아니 성과는 그 사람이 내는 거고요. 처음에 이 사람한테 뭐를 부여하고
다 나오네. 이거잖아. 자율성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겠다. 키워드는 자율성과 책임이에요. 자율성과 책임. 자율성과 책임. 그게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 자, 7개. 이거 정리했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 뒤에 나오는 문제를 풀 건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골라봅시다. 이거 맞히면 오늘 수업은 확실히 성과가 있었던 거야.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 책임을 물을 거예요. 다 풀었어요? 진짜? 내가 알려준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벌써 다 풀었어? 역시.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예산 제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 자, 1번부터 같이 볼까요? 그렇지. 정답 2번 맞아요. 맞아요. 자, 너무 쉽게 맞춰서 좀 놀랬어. 자,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지, 거꾸로 됐지. 자, 단기 사업을 장기적인 예산 편성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는 무슨 예산제도? 단기적인 예산과 장기적인 계획을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계획 예산제도죠. 그렇지. 걔가 계획 예산제도고. 자, 이런 표현이 조금 이해를 필요로 하잖아.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당해 연도에 내가 얼마나 예산을 쓸 수가 있느냐,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 맞춰서 이 사업이 과연 지금 필요한가, 올해?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무슨 예산주의? 연기진 예산주의. 연기진 예산주의의 키워드는 감축. 그렇지, 감축. 감축지향적. 자, 연기진 예산제도 감축지향적. 그러니까 다시 편성을 하고 예산이 얼마나 제약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반대예요, 반대. 나머지는 사실, 자, 우리가 오늘 수업에 정리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진 몰라셔도 되고요. 2번을 확실히 바꿨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 자, 그걸 물어보려고 일단 이 문제를 넣었고요. 자, 2번.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맞아요. 1번이 틀렸죠. 자, 품목별 예산제도는 상향적, 하향적. 상향적.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용도에 맞게 그 목을, 어디에 쓸지를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적. 근데 계획예산제도는? 그렇지. 얘는 하향적. 누가 다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위에서, 최고 관리층에서 결정을 해서 밑으로 명령하고 전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얘는 하향적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지문에 그냥 PPBS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이니셜 약자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잘하셨고. 3번.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1번이요. 응? 아, 그렇죠.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잘하시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 3번 같은 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입법부의 예산 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 아까 국회 통제가 용이하다고 그랬어요? 용이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과주의는. 용이하지 않죠. 자, 근데 이거는 통제를 묻는 게 아니고요. 심의가 편한지 편하지 않는지, 간편한지 간편하지 않은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사업별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이 사업 단위만 보고, 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품목별 예산제도는 각 품목을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 통제는 할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이 많아지죠. 굉장히 심의가 복잡해. 오래 걸려요. 근데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그냥 딱그 확인만 하고 사업 단위에 이런 내용의 예산이 들어가는구나만 확인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다는 말이죠. 통제가 쉽다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4번이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4번. 사업 단위별로 예산이 편성을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이제 특징이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 잘 푸셨고. 자,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 중간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품목별 예산제도 이거는 통제지향. 이렇게 이해하고 푸셔야 돼요. 자, 하이픈이 없지만 4번 정답은? 그렇지. 4번이요, 4번.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지. 연기준 예산제도는 감축지향이에요, 감축지향. 자, 여기 있죠. 감축지향적. 목표지향적은 혹시 뭐였죠? 아니, 그 있잖아. 구성원들이 참여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거를 목표에 대한 예산 영어 이니셜로는 MBO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 지향은 MBO예요, MBO. 목표에 대한 관리 예산이고요. 연기준 예산은 감축 지향, 목표 지향이 아니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저네 문제 맞췄어. 자, 과연 5번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니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자, 성과주의 예산도 사업 목표 관리도 목표에 관한 관리니까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맞아요. 연기준 예산은 아까 분권적이다. 상하 관리층이 다 참여한다 했었죠. 하나씩 제외 나가봅시다. 3번 아니고 4번 아니고. 자, 그럼 2번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계획 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요, 분권화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지. 그러면 맞겠네. 그러니까 속어법으로 풀면은 틀린 거 1번이에요. 아, 품목별 예산은 상대적으로 분권적 참여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거는 연기준 예산이에요. 자, 이거는 근데 사실은 내용만 이해한다기보다는 약간 그 개별적인 암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1번은 일단 연기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거. 자, 근데 어쨌든 일단은 요 어떤 제도 예산 방식이 있는지 정리를 했고 키워드 정도는 정리를 오늘 했으니까 그리고 문제도 일단 거의 80%는 맞췄기 때문에 80점이잖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100점을 노리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충분해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자, 이게 이제 오늘 간단히나마 정리를 했지만 재무행정론과 관련된 이제 기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를 간단하게 일단 해놓고 나중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괜찮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기본 1장은 뭐였어요? 행정의 본질. 행정의 기본 이론 그 파트를 다시 이제 좀더 세세하게 정리를 하면서 진도를 나갈 거니까 자 다음 시간부터 좀더 집중력을 갖고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동안 기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본격적인 수업을 또 다음 주부터 같이 시작을 할 거고 자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